열 가지 자제함을 이야기하는데 선지 중심고로 대중들의 마음, 중생들의 마음을 잘 안다. 선지 잘 아는 까닭에 보능 현신하여 널리 능보 현신하여 능히 널리 몸을 나타내며 그 이제 중생들이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알맞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선교 설법고로 설법을 잘 익숙하게 잘한다. 선교 익숙하게 잘 하는 까닭에 음성이 무해하며 음성이 걸림이 없으며 또 득심 자재고로 마음의 자재함을 얻은 까닭에 교설 대법의 큰 법을 화엄경 같은 법을 익숙하게 교설 익숙하게 설명하며 무능 괴저하며 부정 능히 부정함이 없다. 거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의 막을 젖자 무너질 괴짜죠. 능히 거부하거나 부정함이 없다. 싫어하지 하거나 뭐 아이 그건 그게 아닌데 하고 이런 그 거부감이 없는 그런 설법을 한다. 등 무소액으로 두려운 바가 없음을 얻은 까닭에 신무급약하며 조금 더 누구도 눈치 볼 것 없고 두려울 것 없고 당당하고 들어서 환희심 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마음에 겁이 있을 택이 없죠. 신무급약하며 업업자적으로 법에 대해서 자제한 까닭에 무능과자하며 능히 그 사람이 아는 법보다 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무능과자하며 화엄경을 지나갈 사람이 지나갈 가르침이 없다. 화엄경을 지나갈 가르침이 없다. 지자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자제한 까닭에 무능 성자하며 지혜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을 능히 이길 사람이 없으며 반야바라밀이 자제한 까닭에 지혜바라밀이죠. 어지자제나 여기 반야바라밀이 자제한 까닭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소설법상이 설하는 바 법상이 불상이 불상미비하며 그 화엄경에서도 경우 따라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래서 서로 맞춰보면 모순이 되고 서로 여기 위배라고 했는데 서로 위배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가에서도 보면은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조주 스님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자 화두가 크게 유행을 하죠. 없다라고 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있다라고 한 경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있다라고 하는 게 위배하지 않은 것이 되고 없다라고 해야 할 경우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위배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어린아이가 울면은 밖에 호랑이가 왔다라고 해서 그게 통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소리 그 먹혀들었다고 아이가 조금 성장했는데 우는데 또 밖에 호랑이가 왔다 하면 엄마는 그 전에 쓰던 거 또 쓴다. 그때는 꽃감을 줘야지 그때. 사탕을 주든지 아이스크림을 주든지 그래 상황이 다른 거야 그게 그래 불상위배가 그겁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 비록 불법 안에서의 그 전 중생들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가르침이지만은 이것은 또 우리 세상사에도 다 적용이 되는 가르침이죠. 또 변제가 자제한 거로 변제, 말씀이 자유자재한 까닭에 순악설법에 즐거움을 따라서 설법함에 상속부단하며 계속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냐며 근래 그 불교계 뭐 그 상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까 여기 저 BTN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찰마다 다 법회가 있고 한데, 아, 여기 같이 이렇게 무슨 뭐 이벤트성 그런 그 특별 법회도 아닌데, 뭐 보통 특별 법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 뭐 1년 가봐야 한두 번 있는데, 정기 법회 이렇게 이런 많은 숫자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수준 높은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다고. 사실 TV에서 보면은 사실 없어요. 못 찾아. 이따 손 치더라도 여기 같이 이렇게 열기가 넘치고 하는 곳은 잘 없어. 그래 이제 그게 상속 부단이라. 이게 뭐 내가 잘났어 그러겠어요? 화엄경이 잘났어 그런 거예요. 화엄경이 잘났어. 화엄경이 위대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화엄경 맛을 알면은 만사 다 버릴 거라고. 내가 이제 그분 보고 그래서 화엄경이 한번 맛을 드려라. 뭐 촬영만 하고 가서지 말고 화엄경 한번 맛을 드리고 화엄경에 한번 빠져보면은 세상 이런 세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다 버리고, 뭐, 굳이 안 버리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시들해지고,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데 하고, 그렇게 이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그, 경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화엄경은 그와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고 화엄경 자체는 그렇게 값지고 위대한 거예요. 다란이가 자제한 고로 다란이는 총지 다 기억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들은 거 다 기억하는 까닭에 결정 개시 제법 실상하며 결정코 제법의 실상을 열어 보인다.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은 그 또 뭔가 경전에 대해서 들은 어떤 그 기준 잣대 이것이 이제 딱 서 있으면은 제법 실상에 대해서 크게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그 표현합니다. 아 이거 천수경에 이렇게 했는데 화엄경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그 판단이 서잖아요. 그 다음에 변제가 자제한 까닭에 소설 수소 연설하여 연설한 바를 따라서 능계 종종 비유 지문하며 능이 가지가지 비유의 문을 열며 그렇습니다. 변제가 자제해야 돼. 그 고지고대로 저는 뭐 다른 비유도 잘 못 들고 설화도 이끌어다가 적절하게 말씀도 못 드리고 그저 정직하게 그저 환경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 우리 뭐라고 만일결사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환경 강설 만일결사 저렇게 써붙여 놓고 저 만일결사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쫓기는 거야. 마음이 쫓겨.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떤 내 개인적인 그 이야기보다도 환경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소화를 하고 못하고 모두 각자 몫이니까 그건 어차피 각자 몫이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인연을 맺었으니까 화엄경 한자도 빠뜨리지 말고 계속 쫓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 우리의 그 숙제고 과제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연관된 이야기를 많이 못합니다. 종종 비유를 능히 열어 제치지 못해요. 특히 스님들은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지금 뭐 반도 못했으니까 그래 이제 스님들 이렇게 강의할 때도 그래 늘 쫓겨요. 쫓기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할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대비 자제한 고로 크게 어엿비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자제한 까닭에 근해 중생에게 중생의 신무 해식하면 부지런히 중생들을 가르치는데 마음이 해식함이 없다. 해태함이 없다. 마음이 게으르거나 쉼이 없다. 쉬고 싶은 마음, 게으르고 싶은 마음, 좀 나태한 마음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왜냐?
아유, 한 구절이라도 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준다고 다 받아 행하는 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거기다 물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또, 빛을 쏘이고, 뭐, 그래 하다 보면 언젠가 정법의 싹이 나지 않겠나. 그저 간절한 그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비야, 대비. 그게 의협비 여기는 마음. 그게 자제한 까닭으로 부지런히 중생을 가르치는데 마음에 해태함이 없다. 그 다음에 대자자제고로, 요거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자제한 까닭에 방광명망하야 광명의 그물을 놓아서 열가 중심하느니라,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광명망, 뭐예요? 그건 이제 뭔가 혜택이야. 기쁨이고 좋은 점. 말하자면은 대비는 그래 중생들을 그 의협비 여기고 조금 안타깝게 여겨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이고, 대자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쏟아붓는 거야. 어떻게 하더라도 많이 베푸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많이 베푸는 것. 그게 이제 방광명망이거든요. 광명의 건물을 놓아서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연설 열애법이라. 보살이 이와 같이 처 고광사좌지자 하야. 보살이 높고 넓은 사좌좌, 큰 법상 위에 올라 앉아서 처 연설 대법에 큰 법을 연설하며 유제 열애와 오직 열애와 그리고 승 수승 원지 제대 보살을 제하고는 오직 그 사람을 제하고는 그 나머지 중생께는 능히 이길 사람이 없다. 수승한 원과 지혜, 원과 지혜를 가진 큰 보살, 열애하고 큰 원력과 지혜를 지닌 큰 보살들을 제하고는 어떤 중생도 능히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래 이제 여기 이제 명법품 단계에 오른 여기 이제 10주 단계죠. 오른 보살은 이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능히 이길 사람이 없다. 또 이길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무견정자, 이 말을 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마야 부인이 그 10달 태자를 탄생하고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얼굴 뭐 코 입 얼굴 여기는 보이는데 이마 쪽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마가 자꾸 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마를 볼 수가 없었다. 이게 무견정입니다. 부처님 이마는,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높은 분이니까 비록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의 이마를 볼 수가 없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무견정자. 어머니가 그와 같이 훌륭한 자식을 탄생했다 하는 뜻이죠. 또 무영탈자. 그 빛이 하도 빛나서 그 빛을 능히 빼앗을 사람이 없다. 열애하고 뜻과 원이 수승한 원과 지혜가 뛰어난 보살을 제하고는 그 외 중생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난문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으로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퇴굴하고자 꺾으려고 한다 하고자 하더라도 무유시친이라. 그 사람의 이론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지혜의 밝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다. 능히 이제 퇴굴하게 하는 사람이 무유시쳐라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이 보살을 그 말하자면 패배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대소성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다른 외교 외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교도들하고 논쟁하는 거. 부침당 이때 그 이교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서 바라나치로 갔잖아요. 베나레스. 그 먼 길을 갔어요. 250km쯤 되는데 지금 교통으로서는 뭐 몇 시간이면 가지만은 그때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걸었어 일주일. 그런데 왜 거기를 가느냐? 거기에 오비구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인연이 깊으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제도하려고 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부터 그 전에 늘 이야기하기를 그 바라나치는 지금도 종교의 도시라 숱한 도인 힌두교라든지 뭐 그 저 기타 다른 그 종교 또 이름도 없는 그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어떤 진리를 터득하고 도를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라나시에 옵니다. 지금도 그 간지스 강가에 보면은 수천 수만 명 도인들이 버글거리고 있어요. 보면 전부 도인들이야. 지금이나 예나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말하자면 가장 뛰어난 성자 그리고 그 견해나 그 깨달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그 성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비구를 제도하려고 그 사람들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 도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 갔을 거예요. 그래 가서 우연히 그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에 간 것은 거기에 겨뤄보려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종교의 도시 바라나시로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많은 종교인 철학자 그런 그 도인들로부터 말하자면은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인도 사회에서 그 어떤 진리에 가르치는 사람 정말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온갖 그 질문이 오고 가고 따지고 토론이 오고 가고 이제 그런 데서 그 많은 그 종교인들 그런 이들이 예, 그 말하자면 또 새로운 이제 스승을 만나고 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물란 난문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묻는 거예요. 난문 힐란한다 해가지고 따지고 묻는 것으로서도 그를 그러하여금 퇴굴하게 하는 이는 무유시체다 없다 그런 이들입니다. 이교도들 외도들 무슨 뭐 대소성 학자들 뭐 그런 이들이에요. 그다음에 정법 수행 수지 자장엄 그랬어요. 정법을 수지해서 스스로 장엄한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더 여시 자제력 예 이와 같은 자제한 힘을 얻고 나서 앞에서 이제 소개한 그런 그 훌륭한 힘들을 얻고 나서 가사 유 불가설 세계 무량 광대 도량 광대 도량에 엄청난 세상 넓고 넓은 세상 또 광대한 도량 한 대중들을 거느린 도량에서 만중 중생이 그 도량에 가득 찬 중생들이 낱낱 중생들의 위덕과 색상 위덕은 그가 갖추고 있는 위엄과 덕성이고 색상은 생긴 모습이겠죠. 생긴 모습이 개여 삼천대천세계에 주라도 다 삼천대천세계의 주인과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위덕과 색상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낱낱 중생들이 다 그렇게 이제 삼천대천세계 제일가는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치면 천자 같고 무슨 왕 같고 그런 그 위덕과 색상을 갖췄다 하더라도 보살이 여기에서 자현 귀신에
보살이 여기에서 그 몸을 조금 나타내매, 겨우 나타내매, 제자는 겨우 제자입니다. 겨우 나타내매, 막 나타내자마자 크게 뭐 어시되고 돌아다녔어가 아니고 그냥 슬쩍 몸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신릉 영패 여시 대중하여 이와 같은 대중들 삼천대천세계 주인과 같이 아주 위덕이 자지한 그런 대중들을 다 능히 영패 빛으로 가려버린다 영패 환하게 빛으로 가려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한 300명 대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어떤 진짜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런 훌륭하니까 사자를 타고 왔다 코끼리를 타고 딱 나타났다 그러면 뭐 그 누가 거기에 뭐 견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가려버리죠. 그래서 이 대자비로 큰 자비로서 안기 급약하며 그 급약함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하는 사람들을 편안히 해준다. 그 뭐 빛에 가리고 위험에 가렸다 손치더라도 거기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보살은 워낙 자비심이 크고 자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겁내는 사람들을 전부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 심지혜로 깊은 지혜로서 자기 용락하며 그 용락을 살피며 그 용락을 지혜로서 그 대중들의 중생들의 그 용락을 다 살피며 이 무의 변으로 걸림이 없는 변제로서 두려움이 없는 변제로서 위기 설법하여 그들을 위해서 설법해서 그들을 위해서 설법해서 능용 일체로 계생환인이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환희를 내게 한다. 그러니까 정법을 수지해서 스스로에게 장엄한 것이 이 세상에서 그 더 덮을 수 없는 최고가는 장엄이다. 진리를 알고 이치를 알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 108자제에도 보면은 성공의 삼박자 해가지고 거기에 결국은 인과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건 이제 성공의 이치를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 그 이치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서 말하자면 자신의 그 삶을 전부 장엄했다고 하면은 그게 정법 수지 장엄이 되는 겁니다. 정법으로서 지녀 가지고서 자신을 장엄하는 거. 그 필요해요. 정법으로서 바른 이치를 가지고 자기에게 다 무장되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국가적으로 뭐 부도가 났다. 아니할 말로 그런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건 이제 대한민국에 산다 하는 입장에서는 공업이야. 같은 업이라고. 개인으로는 별업이야. 특별한 업이라고. 내 혼자 독립된 업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사회에 같이 사니까 그건 공업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요. 옛날에 그 외환위기 맞았을 때도 절이라는 게 뭐 그 무슨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모든 국민이 다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밑에서 살았다고. 그게 공업이라. 자기는 크게 뭐 거기에 기여한 바도 없고 잘못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꿰뚫고 있으면은 그러한 이치를 꿰뚫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대통령이 잘못했어. 국가가 잘못했어. 장관들이 잘못했어. 뭐 기업인들이 잘못했어. 그거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 땅에 사니 함께 사니까 이건 공업의 이치다. 같은 업이다. 내 업도 거기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10분의 1이 됐든지 100분의 1이 됐든지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공동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이치를 꿰뚫어 아는 거죠. 그게 또. 그러면 뭐 크게 누굴 원망하거나 무슨 뭐 불평하거나 할 까닭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법 수지의 십종 덕이라 그래서 열 가지 덕. 정법을 수지하면 열 가지 덕이 있다 그랬는데 이고 오라고 했는데 하이고 하자가 빠졌어요. 어찌 하자. 하이고 우리 금강경에 자주 나오는 말 하이고. 어찌 하자 아시죠? 사람의 변에 오를까 한 거.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불자야 보살 마사리 성취 무량 지혜 륜 고며 한량없는 지혜를 성취한 까닭이며 한량없는 지혜를 성취한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기쁘게 했으니까 어째서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그 보살은 그렇게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느냐 한량없는 지혜를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무량 교분별 한량없는 아주 익숙한 아주 능숙한 그런 분별력을 성취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행동할 때, 말할 때, 뭐 몸짓 하나에도 그 숫자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경우 따라서 그걸 적절하게 분별하는 것을 성취해야 돼. 그다음에 광대 정념력을 성취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아주 광대한 바른 생각의 힘, 그렇습니다. 바른 생각의 힘을 딱 성취해 있으면 보통 이 정념을 근본 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낱말인데 그대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바르게 예의주시하는 것. 그걸 마음챙김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우리말로 정념을 마음챙김. 그래 지금 우리가 화엄경 공부할 때는 딴 생각하면 안 되죠. 다 한자 한자 새겨보고 내가 집에서 예습은 이렇게 해왔는데 스님은 다르게 설명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념이야. 그런 생각을 해야지 다른 거 뭐 얼른 뭐 마치고 뭐 오늘 뭐 누구를 만난다. 오늘 날씨 따뜻해서 뭐 식사라도 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올리면 그건 정념이야 이제. 최소한도 내가 예습한 거하고 다르다. 내가 예습을 저렇게 했나. 이렇게 화엄경 구절에 매달려야 돼.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념이다. 그런데 운전하고 집에 간다. 그때까지 그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정념이 아니지. 운전하면 운전을 잘 해야 돼. 그게 정념이야. 그때는 또 그게 정념이야. 식사할 때는 식사에 몰입해야 돼. 그게 정념이야. 그 정념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광대 정념이잖아요. 광대한 정념. 공부할 때 내가 강조했다고 공부하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라고 하면 그건 광대 정념이 아닙니다. 광대 정념의 힘을 성취한 까닭이냐. 성취 무진 선교해. 아주 다함이 없는 아주 선교해. 아주 뛰어난 지혜. 뛰어난 지혜. 다함이 없는 뛰어난 지혜를 말하자면 성취한 까닭이며 그 다음에 결여 제법 실상을 결여하는 결여한 환하게 이해하고 있는 다란이를 성취한 까닭이며 그 다음에 무변제 보리심 끝이 없는 보리심을 성취한 까닭이며 보리심은 불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 사경해오면 늘 잘 써드리는 글씨, 불심. 그게 곧 보리심이에요. 그것을, 그게 어찌 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심이 끝이 있을 수가 없죠. 변제가 없는 그런 그 불심을, 보리심을 성취한 까닭이며, 무착유 묘변제를 성취한 까닭이며, 착오가 없는, 아주 그 말은 아주 번들하게 잘 하는데, 그게 어떤 이치에 어긋나거나 이치하고 그 어긋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착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묘변제가 안 되죠. 무착유 묘변제 그런 것을 성취한 까닭이냐. 또 덕일체불 가지하는 일체 부처님의 가지를 얻는 가피입니다. 가지는 가피를 얻는 심신의 깊은 믿음과 이해를 성취한 까닭이냐.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이치대로 바르게만 신구의 삼업을 작용하면은 말하자면 부처님으로부터 가지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가피가 없을 수 없어요. 뭐 우리가 기도 좀 하고 가피가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기도를 했는가 그걸 잘 살피면은 가피가 내가 기도를 그래 했는데 가피 있으면 부처님이 잘못이지 이쯤 돼야 돼. 이쯤 돼야 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엉터리로 했는데 부처님이 나에게 가피 내렸다. 그러면 부처님 그 뭐 착각했구나. 부처 그쯤 돼야 돼요.